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쟁맨입니다. 자, 저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 지금 차방을 하고 무한 어디든지 한 가보려고 합니다. 시청자분들 안녕. 자, 지금은 제가 이 녹화방입니다. 여러분들 실시간 방송이 아니고 녹화방송입니다. 자, 제가 녹화방이라도 저는 여러분들께 부지를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일출 방송을 올리고 일출 방송을 이렇게 그 짧은 영상에 올렸다면은 그렇게 시청자분들이 약이 있었습니다. 진짜 너무 부진해 한다고. 저는 항상 여러분들 곁에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시나마 당분간에 제가 이렇게 실시간 방송은 일출 방송만 하는 거로, 일출 방송만 하는 거로, 그리고 제가 어디 다른 데 갔을 때, 또 뭐 그림이 좋고 이런다면은 제가 또 실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저 낚시 컨텐츠는 제가 당분간은 녹화방을 하는 거로,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뭐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뭐 3개월이 될지는 몰라요. 제가 당분간입니다. 당분간에 제가 이렇게 낚시 좀 좋아라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제가 그렇게 낚시에 대해서도 녹화방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미안스럽지만은 제가 또 최대한 하는 모습을, 녹화방송이라도 최대한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뭐 게으르지 않고 녹화방이라도 제가 완전히 부지런히 하는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일출 방송만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출 방송에서도 참 제일 힘든 게, 제가 방송에 일출 방송 때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은 제일 힘든 게 일출 방송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일출 방송에 여러분들도 참석 좀 많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일출 방송은 여러분들이 보기가 힘들잖아요. 힘들고 또 여러분들이 또 안 되는 점, 또 뭐 영상이지만은 잠시 또 생각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문제겠죠. 뭐 잠시나마 또 일출을 보고 또 뭐 또 소모와 뭐 또 기도를 하는 이런 점도 있을 테고요. 뭐 여러 가지가 많겠죠. 뭐 저 생각입니다, 시청자분들. 그거는 저 생각인데, 앞으로도 제가 우리 유친들이다 하면은 저는 최단화, 제가 유튜브 그만둘 때까지는 제가 부지런히 하는 방송, 열심히 하는 방송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가 방송을 할 수가 있는 기고요. 또 여러분들이 없으면 방송을 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유튜버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번에 남자고 여자고 정치 방송에 들어가 보면은, 시청자분들인데 하나 좀 물어볼게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채팅글을 그렇게 칩니다. 요즘에 보면은 제가 시청자분들, 우리 반장님 방송에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면 그
여사분께서 이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 정치방송에서. 그리고 또 정치방송 남자방송에서는 제가 욕을 한번 되게 얻어본 적 있죠. 뭐 나도 이렇게 들어가면서 무슨 내용을 가지고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저 딸에는 눈이 안 좋아가지고 웃는 스마일 그거를 해서 제가 니모코틴을 올려서 인사를 드린 겁니다. 인사를 드렸는데 그게 뭐 잘못된 생각인지 제가 방송을 조금 보고 난 뒤에 판단을 하고 그걸 새겨서 그렇게 해줘야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제가 눈이 안 좋다가 보기에는 니모티콘 세 개를 올렸어요. 세 개를 올렸는데 웃는 얼굴로 그 했습니다. 니모티콘. 그런데 저인데 하는 이야기가, 나도 뭐 나이가 한두 살도 아닙니다. 그쵸? 나이가 이제 뭐 70이 다 돼가는 제가 그런 사람들인데 제가 욕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쵸? 제가 비싼 밥 먹고 넘인데 욕 들을 생각은 없지 않아요. 시청자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쵸? 그런데 그 욕치는 방송에서는 와 그래 사람들이 맞는지 몰라.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저 방에는 좀 따분할 겁니다. 여러분들 좀 재미가 없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도 여러분들이 좀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유튜브도 다 방송인 아닙니까? 그죠? 방송인답게 그렇게 방송을 하고 싶어요. 제가 좀 딱딱하더라도 뭐 코믹도 즐길지도 모르고 또 여러분들 진짜 욕 보기 좋네. 앞으로 여러분들과 약속을 하겠지만은 저는 앞으로 또 우리 시청자분들과 같이 하는 방송 최소한 다 하는 방송, 여러분들과 같이 갈 수 있는 방송, 여러분들과 같이 유튜브 생활을 할 수 있는 방송, 그렇게 제가 노력을 꼭 하는 거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좀 다른 방송에 들어가 보면은 제가 요즘에 지금 그렇게 많이 하고 있죠. 시간에 필요한 사람 두 사람만 손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요즘에 보면은 제가 그래 그런 것도 제가 마음이 없으면 그런 말을 제가 채팅으로 하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그 방송에 보면은 그렇게 채팅이 올라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 저는 시청자분들께 다 하고 싶은 방송. 그렇게 누구누구를 돌려준다, 누구누구를 시간 채워준다, 뭐 이런 거는 없고요. 이런 거는 없고 제가 나름대로 그 시간과 구독자분들 별 없는 사람들 제가 영상을 많이 돌려줬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제가 좀 돌려주려고 하면은 그 시간 자체 내에는 한 10시간짜리 한 두 개 정도만 있으면은 제가 돌리는 데는 힘이 안 듭니다. 여러분들 짤막짤막한 거 이런 거 있으면 짤막짤막한 거는 그런 거 자체는 굉장히 제가 힘들어요. 한번 끝나고 재생 목록에서 하기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한 10시간짜리 이런 거 있으면은 저인데 뭐 전화번호 아시는 분들은 좀 돌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러면은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시청자분들, 제가 이래 또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종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다음 방송에 봐요. 안녕.